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제 키보드 영상이 조금 다시 많이 올라갈 예정일 것 같습니다. 왜냐? 이 우팅 60HE를 필두로 활기를 잃었던 키보드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근데 그냥 일반 키보드들은 사실상 뭐 그렇게까지 활기를 되찾는 느낌은 아니고 아날로그 키보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는 키보드는 흔히 디지털 키보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0과 1로만 이루어진 그런 방식의 키보드들이 키보드 시장에서는 주류였었죠. 우팅 같은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키보드가 기존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있었죠. 쉽게 생각하면 무접점 키보드들이 기본적인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입력 지점 자체를 뭐 몇 단계만 해가지고 바꿀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높은 무접점 사용하는 키보드들을 봐도 입력 지점 설정할 수 있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팅만큼 막 0.1mm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정은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게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왔던 거는 광축 방식의 아날로그 키보드.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자석축.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사용한 키보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스틸 시리즈 옴니포인트로 알고 있는데 아날로그 스위치를 사용한 것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래피드 트리거라는 다이나믹 액추에이션을 적용한 그 기능 자체가 이제 좀 히트를 치면서 기존의 아날로그 키보드들에서 펌웨어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도 있고 신규 제품을 출시하면서 우팅의 경쟁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오늘 가지고 나온 제품은 바로 토플의 리얼포스 키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옛날부터 유명했던 무슨 키보드? 무접점 게이밍으로 해가지고 출시를 한 GX1이라는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출시하자마자 구매를 해서 벤치마크를 이미 진행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솔직히 뭐 우팅 경쟁이라고 영상 올리기에는 너무 기능이 허접했어가지고 영상을 안 올리고 있다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업데이트를 하고 지금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뜯어보면서 실제 성능이 어떻게 나왔고 패치된 기준으로 과연 우팅이랑 과연 대적을 할 만한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포장은 별거 없습니다. 저렴한 키보드 같아요. 뭐 기타 설명서 같은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이게 끝입니다. 다른 키보드들하고 다른 부분은 바로 스위치죠. 무접점입니다. 초콜릿 부러지는 그 키감이라고 해가지고 요즘 높은 무접점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가형에서 많이 팔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무접점의 원조는 토플의 리얼포스 시리즈다. 외관부터 보시면은 하우징은 플라스틱 하우징이 아닙니다. 쇠떼기예요, 쇠떼기. 근데 이게 보시면은 상판종만 철제고 하판은 플라스틱 재질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알루미늄은 이렇게 철 고구로 제작을 안 하고 보통은 통자로 해서 CNC 가공을 조절했는데 코팅된 것도 봐서는 뭐 알루미늄이 아니고 그냥 철? 그냥 금속 다른 재질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상판이 이제 철제로 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단단한 느낌이에요. 엄청 든든하고 무게 자체도 1kg가 넘어가는 묵직한 그런 키보드고요. 당연히 스위치는 토플에 이제 정전 용량 무접점으로 들어갔고 키감 자체는 그냥 무접점 느낌이에요. 키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키감 자체는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무접점 그 자체입니다. 근데 토플의 그 원래 제가 많이 안 써봤어가지고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구매한 제품이 아마 30g 제품일 거예요. 이게 30g이랑 45g 두 개로 스위치 압력을 골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45g은 좀 더 넌클릭 같은 느낌에 가깝고 30g이 좀 리니어에 가까운 그런 키감으로 공식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30g이라서 그런 거 같습니다. 스테빌은 뭐 그렇게 딱히 잘 잡혀 있지는 않고요. 스테빌 자체는 굉장히 독특해요. 뭔 스테빌이야? 체리 방식은 아니고 스테빌이 굉장히 희한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이걸 키감 때문에 사는 건 크게 아니실 테니까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높이 조절 기능 있고요. 높이 조절인데 고무까지는 아니고 좀 딱딱한 플라스틱인데 좀 덜 딱딱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폈을 때는 펴기 전에는 여기 친구들은 아예 고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고무가 우리 보통 보는 고무랑은 무늬를 새겨놔서 좀 다른 건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접지 이슈는 없는데 폈을 때는 좀 더 밀릴 것 같은 느낌이긴 해요. 여기 케이블도 USB-C 타입 아닙니다. 요즘 보기 드문 일체형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진짜 평범한 일본에서 나온 발전 없는 키보드 같은 그런 느낌에 좀 가까운데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텐키리스입니다. 아날로그 키 입력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 텐키리스 배열을 지원한 친구 중에 지금 출시된 제대로 된 키보드가 사실상 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 스위치에 다 이제 아날로그 입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APX 같은 경우는 사실상 텐키리스인데 미니
미니배열 라인만 아날로그 기능이 되고 나머지는 기계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미니배열이거든요 걔는. 뭐 사실 여러분들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성능이 궁금한 거지 않습니까? 이 친구가 6.87ms로 개척이 됐습니다. 뭐 평균치만 봤을 때는 뭐 눈쟁DB 기준에서도 E티어급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싶을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좀 많이 벌어집니다. 2.6ms예요 표준 편차가. 아까 평균이 7ms 정도밖에 안 나오는 친구가 최대치가 13ms 정도까지 늘어납니다. 우팅 60H랑 에이펙스 프로랑 비교를 해봤을 때도 수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일관적이지 않은 이 그래프 보세요. 그래서 사실상 스위치 스트로크를 0.1ms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해도 기판에 입력이 됐을 때 그 입력을 처리하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PC에 입력되는 키 입력이 많이 느릴 수밖에 없다. 경쟁작들에 비해서는 그 부분이 최악의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 스위치에 있는 기능들을 얼만큼 소프트웨어에서 지원을 해주냐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럼 이제 넘어가서 PC 앞에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하시면 그냥 바로 안 뜨고요.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리얼포스 재팬이죠? 리얼포스 커넥트라는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다운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리얼포스라고 치시면은 리얼포스 사이트가 있거든요. 다운로드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로 가거든요. 들어가셔가지고 EN으로 뜨는지 모르겠는데 EN 사이트 말고 그냥 JP 사이트로 가시면은 아래쪽에 다운로드 있습니다. 들어가면 소프트웨어 들어가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서 다운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긴 3.14까지밖에 없어요. 영문 사이트에는 3.2.0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걸 받으셔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능을 추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리얼포스 커넥트를 켜시면은 여기 GX1 키보드가 있습니다. 펌웨어 업데이트는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여기 눌러가지고 펌웨어 업데이트 꼭 하셔야 작동이 됩니다. 여기 기본이 원래 이거가 이전 페이지랑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다른 게 뭐냐면 우팅 같은 경우는 전체 키 이 스트로크 설정이 매우 쉽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전체 키가 0.8, 1.5, 2.2, 3.6 이렇게 4개밖에 설정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이제 커스텀 키를 들어가가지고 0.8 이렇게 4개 있고 유저 이렇게 2개가 추가로 생겼습니다. 이게 원래는 없었어요.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액추에이션 포인트가 막 있죠. 다이나믹 모드 디스턴스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커스텀 모드에서 유저 2의 0.4 풀마 요 정도 이것보다 좀 더 줄까? 컨티뉴어스 다이나믹 모드 이거 키고 싹 다 설정해 줍니다. 그냥 이거 그냥 끌면 돼요. 이렇게 키 4개만 다이나믹 스트로크 적용하고 다이나믹 모드 적용하는 거죠. 다이나믹 모드는 또 이렇게 따로 적용해야 됩니다. 다이나믹 모드를 적용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그 래피드 트리거 기능 우팅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WASD 이렇게 4개 등록하고 유저 1에는 다이나믹 모드를 켰을 때 이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얘는 0.1도 돼요. 우팅은 0.15잖아요. 최소가 0.1도 됩니다. 액추에이션 포인트도 제일 짧게 하고 근데 보통 뭐 0.4 정도로 잡는 경우도 있던데 저는 일단 제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Save your device 이렇게 하면은 저장이 되고요. 실제로 한번 파악을 해봐야겠죠. 적용이 됐는지 이게 그냥 여기서도 바로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이렇게 눌렀다 떼는 걸로 바로 파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눌렀다 떼면 지금 오프가 아주 짧게만 움직였는데 바로 오프가 되죠. 우팅 마냥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다른 키 눌러도 바로 적용되고 근데 만약에 F면 다이나믹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여기 0.1까지 와야 오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이나믹을 적용을 시켜주면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온, 오프 그리고 다이나믹을 좀 이렇게 길게 적용을 시킬 수도 있죠. 길게 적용을 시키면 온 오프 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컨티뉴어스 다이나믹 모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게 사실상 이렇게 짧을 때는 큰 의미가 없긴 해요. 근데 이게 많이 길어지면은 다이나믹 모드를 설정을 해놓고 액추에이션 포인트를 지났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라면은 1.0이라는 기준을 설정을 했죠. 액추에이션 포인트 그러니까 눌렸을 때 입력 지점 1.0이 여기잖아요. 1.0으로 입력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면은 원래 라면 컨티뉴어스가 안 켜져 있으면 바로 1.0을 다시 지났을 때 꺼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오프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컨티뉴어스를 키면은 눌린 이후에 다시 마이너스 1.5까지를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으로 눌리고 1.0을 다시 지나도 안 꺼지고 제로까지 가야 지금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갔을 때는 1.5까지 와야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동일한 키 감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 판정 자체를 계속 감각을 동일하게 주기 위해서는 이걸 키는 게 맞고요. 뭐 리겜 유저의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뭐 이걸 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뭐 웬만하면 꺼두는 게 그 입력 지점을 더 최소한으로 줄
붙여 있기 때문에 꺼두는 게 낫습니다. 우팅 같은 경우도 기본 옵션이 보통 다 꺼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은 기본 우팅 제가 세팅하는 거랑 거의 동일하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요. 일단은 적용은 되니까 실제 발로란트를 들어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빨리 되는지. 발로란트 들어가서 하나 아니나 뭐 거기서 거길 것 같긴 한데, 일단 빠르다는 건 체감이 오기는 하는데 그게 좀 있어요. 그 우팅 0.1이랑은 다르게 키보드 자체가 디테일하지 않아서 그런가 키 입력이 좀 끊겨요. 앞으로 가다가 실수로 살짝만 나도 끊김 0.1로 설정하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다가 어유 봐봐, 나는 실제로 안 뗀 거 같은 수준으로 손을 진짜 손가락 힘을 살짝만 떼도 키보드 입력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키보드가 정밀하지 않은데 약간 얘가 강제로 소프트웨어로 활성화를 시켜버렸다고 해야 되나? 우팅 따라한다고? 0.1로 하는 거는 좀 아닌 듯? 0.3으로 하니까 실수로 뗄 리는 없겠다. 네, 일단은 요 정도 설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들어간 기능이 있습니다. 킬 스위치라는 기능인데요. 아, 요거는 사실 그 제네시스 키보드가 있거든요. 제네시스. 이걸 그 실험 삼아 넣으면 어떨까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발로란트의 우팅이 이런 것 때문에 좋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서 말해 주셨던 기능 중에 하나인데, 원래 이제 킬 스위치라는 기능을 안 쓰면은 A를 누르다가 D를 누르면 A가 떨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톡 브레이킹을 하면 A 하다가 떼고 D, D 하다가 떼고 A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A 누르고 있다가 D를 그냥 누르고, D 누르고 있다가 A를 그냥 누르고, 이 방향 전환이 뭐 이렇게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킬 스위치는 무슨 기능이냐, A를 누르고 있다 D를 누르면 A가 떨어져요. 이렇게 이게 다른 방향 키에는 설정이 안 되고요, 오로지 A, D에만 적용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제네시스 키보드에도 그 제작자분이 이런 거 넣으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넣으셨는데 저 그거 핵 의심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소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사실상 매크로잖아요. 이게 게임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지 않을까요? 라고 했었는데, 그 제네시스에는 지금도 뭐 넣으려면 넣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어느 키보드 쓰든 하려면 할 수는 있는데 안 넣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넣었다, 그런 기능을. 그래서 이게 넣고 나서 그 기능을 더 개선을 시켜가지고 제네시스에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온오프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저가 생각했을 땐 사실상 치팅에 조금 가까운 느낌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좀 맞나 싶긴 한데, 근데 그 번이압할 때 느낌이 좀 기존이랑 많이 달라져서 적응하는데 좀 이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요. A 누른 채로 지금 D만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D만 갈기고 있으면 약간 이런 느낌의 움직임. 그래서 얘가 이런 잡다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과연 좋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아니 맞다고 할 수 있어야 되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 키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거, 방향키도 전부 다 올곧이 적용할 수 있다는 건 매우 큰 장점인데, 레이턴시가 그냥 밀리면 문제가 없는데 편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속도 차이가 심하면은 감이 계속 변하잖아요. 어떨 때는 빨랐다고 어떨 때는 느렸다가 하니까. 근데 심지어 그 빠른 것도 우팅이나 그런 애들의 느린 것보다도 더 느린 편이니까 스트로크 그 자체를 줄여가지고 레이턴시를 줄여봤자 걔들을 못 따라간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정말 특별하게 기능이 들어간 건 맞고 무접점의 키 감과 기능들을 쓸 수 있는 건 좋은데 완성도 느낌이 좀 떨어진다. 키보드 구매할 수 있는 건 총 4가지가 있고요, 일본어, 영어 이렇게 두 가지에 30g, 45g 모델이 있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30g, 굉장히 가벼운 모델이라는 거. 여기 이제 30g과 45g의 차이도 이렇게 표기가 돼 있죠. 30g은 약간 리니어에 가깝고 45g은 택타일에 좀 더 가까운, 무게감도 당연히 더 있겠죠. 입력 처음 할 때 그쪽 부분이 좀 솟아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가격 같은 경우는 저는 직구 대행으로 구매를 했고요, 374,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키보드 자체로만 따지면은 비싼 키보드긴 합니다. 눈쟁DB 키보드 여기 벤치에서 사실 경쟁할 수 있는 키보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손속도 기준에서도 제가 이제 좀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기판 레이턴시 유선, 그러니까 제일 빠른 거 기준에서 손속도 보정치랑 스트로크까지 넣어가지고 넣어놨고요. 지금 가장 빠른 거는 K100 Air 총 레이턴시 기준에서 가장 빠르고 기판도 빠른데 스트로크 자체도 짧은 편이라서 우팅 0.1로 설정한 게 그 다음. 근데 사실상 0.1로는 모든 키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0.4 기준으로 하면 3.6까지 올라가는 거죠.
거죠. 그래서 이제 눌리는 거 기준에선 제네시스가 더 빠른 게 나올 수 있는데 뭐 떼는 속도 부분에 차이가 나니까 아무튼 눈쟁 DB에서 보시면은 이제 뭐 스트로크랑 아날로그 다이나믹 스트로크 기능 뭐 이렇게 기능을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최종적으로 GX1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레오폴드랑 비슷해요. 레오폴드 FC750R이 제가 레이턴시가 굉장히 딸린다고 했는데 걔랑 성능이 비슷합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아주 명확한데 정말 신박한 친구입니다. 폴링 레이트가 1000인데 FC750R이 1000이 아니고 실제로 입력되는 게 그것보다 좀 짧단 말이죠. 250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오입력 엄청 많이 되네요. 얘 오입력 너무 심하다. 그 우틴 같은 경우는 0.4로 해놔도 오입력이 거의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0.4로 제가 다 바꿔놨잖아요. 오입력이 엄청 심하네요. 0.8 기준으로 나머지 기준 세팅을 해놔야겠어요. 왜 얘들이 0.8 기준으로 잡은지 알겠다. 근데 4개만 이렇게 하고 이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입력 너무 심해요. 동시입력 부분은 전혀 문제 없고요. 동시입력 말고 동시치기 리듬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약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약간 판정이 살짝 조금 틀리는? 근데 사실상 이거는 레이턴시 테스트를 보셨듯이 키 입력 간의 편차가 그만큼 벌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레이턴시가 애초에 벌어져서 그게 정상 입력이 되더라도 각 키 간 입력이 그만큼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성능이 구린 걸 탓해야죠. 네. 매우 실망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단 뭐 업데이트로 스트로크를 아주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됐고 다이나믹 액추에이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팅의 래피드 트리거 같은 기능을 구현하고 추가적으로 뭐 지트급이라고 생각되는 매크로 같은 기능을 탑재를 하긴 했는데 뭐 기능적으로 탑재한 건 좋은데 실제 하드웨어에 맞게 설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프트웨어로 억지로 끌어낸 듯한 느낌이다. 기능 구현 자체는 우팅 수준으로 되어는 있지만 완성도가 매우 떨어지는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별점 기준으로 했을 때 5점 만점 기준으로 1.5점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점 주고 싶었는데 발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우팅이 안 구해진다고 이 제품을 대체로 구할 생각은 하지 마시라. 그냥 우팅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비출드릴 테니까 구매하지 마시고요. 이 다음에 경쟁작들 다른 제품들도 차근차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저는 민쟁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실망했다 실망했네. 업데이트해도 사실 거기서 거기다 창고에 들어갈 친구가 하나 더 생겼군요.